축생이 훨씬 명당이다. 눈 감고 예. 편안하게 속으로 내가 외락을 이제 잡아냈다고. 그래서 누가 50년 전에 이 허씨 제자 목 수선으로 들어서서 명신 예. 애기씨들 제일 먼저 들어서서 예. 자, 엄마한테 활기치고 용기 주고 자 한번 가봅시다. 깨끗하게 어, 맑고 깨끗하게 정수물 뜨고 제자가 이렇게 맑고 깨끗하게 이제는 분리로 가자고 도수가 수법 청정하고 지방 깨끗하게 하고 명불사 복불사로 오시는 할머니 용궁불사 손길 잡아서 어, 명으로 이어가고 칠성인전에 이게 안당불사야 쉽게 말하면 이거랑 쌀이랑 그러면 쌀은 어디에 있을까 아이고야
아빠 박수 쳐줘라. 그래 맞다. 그러니 있는 줄 알고 용기 가지고 네. 지금부터 100일 기도 잘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도술과 수법을 다 정리해서 네. 왜 여태까지 쪄질러 놨던 게 있잖아. 3년 넘게 네. 그걸 내 모시는데 100일 정도 걸린다고. 그리고 맑고 깨끗한 수전으로 네. 이렇게 명 살리고 복 살리는 거에만 100일 동안에 집중을 하란다. 무슨 말인지 알았지? 네. 열심히 앞뒤로 청소하고 네. 가게 버리라는 거 버리고 네. 칼 같은 거 네. 상문에 네. 그 다음에 이름 있는 음식 결혼식 네. 생일 이런 거 개업 네. 이런 데 가면 안 돼. 100일 동안 조심해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일 동안 날고기 비리고 누린 거 먹지 말고 제자가 100일 기도 잘 하고 나면 신에서 화답 받고 문답 받아서 할 수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하나 더 하나 더 아빠 왔다. 아유, 나 살았어, 이제. 나 살았어. 아, 그게. 잘했어, 잘했어. 열심히 하면 돼. 이제 동자, 선녀 손 잡고, 좀 있으면 김동자도 올 거고, 네. 그래, 이제 너희들이 주장이 돼서 제일 먼저 와서, 일단은 도량 청정하고 싹 다 치우고, 네. 싹 다 하고, 엄마 100일 기도 딱 시키고, 네. 엄마한테 아침, 점심, 저녁 딱 하게끔 만들고, 욕심내고, 용기 네. 주고, 알았지? 네. 그렇게 해야 김씨 가정에 동자도 오고 할머니도 오고 할씨 네. 가정에 체면 안 구기는 할아버지가 오신다. 네. 알았지? 네. 잘했어. 감사합니다. 수고했다. 이것도 천천히.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례자는 분리신명이 맞습니다. 근데 너무 못 찾고 신을 모셨다가 내모셨다 모셨다 내모셨다 하면서 신의 벌전이 너무 많았고 그 다음에 신을 너무 단순하게 무당들이 아이가 복을 메고 산천명기 받으러 가고 잘 분리로 갈 거다 이제 10살짜리 애한테 그렇게 겁박을 주니까 엄마가 처음에 받은 케이스인데요. 신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시그널을 줬겠죠. 근데 이제 판단을 잘못하다 보니 자기가 신을 받고 신어머니하고 손을 떨어지면서 접도 안 되고 자기가 손님을 보고 일을 뗐는데 그 일을 빨리빨리 못 뗀다고 야단을 치고 해서 지금 모든 걸 아웃을 하고 혼자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조상 가리를 하고 타살 가리를 하고 여기에 원앙이 들어왔던 청춘들 삼촌자 그 다음에 자살 고원들을 다 밝혀내고 나니까 모음주에 이 제자의 허시 제자의 모음주의 동자와 몸주의 선녀가 제일 먼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공수가 100일 동안 열심히 닦고 난 다음에 김씨 우리 신랑 쪽에 오시는 안당불사 할머니 손길 잡고 오는 동자에게 선녀에게 합의수의하고 그 다음에 100일 동안 잘 닦아서 자기의 몸주 대감 할아버지 신장 할아버지 오셔서 이제 분리로 가는 걸로 공판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때랑 틀리게 그래도 하나하나 이렇게 다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도 이제는 아 왜 그랬는지 그게 확실히 딱 뭐라고 딱 이게 딱 구분이 된 것 같아요. 진짜 선생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뭐든지 제자가 돼서 일단은 내 가정이 편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듯이 진짜 그게 제일 첫 번째 숙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는 손님을 받는 거 구슬 떼는 거에 연연했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은 그냥 어찌됐든 내 가족, 내 가정 그냥 안정되고 편안하고 그냥 그것만 선생님 말씀처럼 그것만 기도하면서 일단 마음을 더 단단하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항상 뭘 하든지 간에 답답함이라는 게 먼저 있었는데 그것도 그냥 다 풀어지고 너무 시원하고 그냥 이런 생각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좋아요. 지금 시원하고 좋고 홀가분하고